자, 구궁이 이제 자꾸 가면 갈수록 자꾸 이제 이게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뒤 후반부로 갈수록 그게 이제 제일 그게 제일 걱정이죠, 사실은. 예, 다시. 근데 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셔야 그대 이게 나오지 이제. 다시요. 조금 빠른 뭐 이 정도 빠르기면은 적당한 빠르기일 수도가 있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조금 느리게 가겠습니다. 네, 장구의 속속서 자꾸 빨라져요, 사실은. 네, 자꾸 이게 경직이 되어가면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빨라지니까 약간 느리게 호흡을,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그러니까 호흡을 계속 감으면서 계속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갑자기 무호흡 있다가 이렇게 하시면 깨져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펴지면 들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몸이 구부러지면 후, 그러니까 후후후후 그렇죠. 궁 원박을 칠 때 제일 머리를 기둥이 되는 원박을 칠 때 계속 후후후후 근데 여기서 꾸밈이 안에 더 있으니까 후훅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중적인 호흡보다도 그러니까 훅 하고 앞에가 조금 얕게 가면서 뒤에 확 가는 그런 기분으로 호흡을 하셔야 몸과 장단이 같이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호흡 신경 쓰시면서 준비. 쿵 구궁 구궁 구궁. 그러니까 완전히 호흡이 완전히 날숨이 끝날 때 하고 거의 거기에서 피크가 돼야 됩니다. 후가 아니라 후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준비. 그러니까 몸을 자꾸 움직이세요. 몸을 움직여서 폐활량과 이 복식 호흡이 다 같이 돼서 몸이 호흡을 쫓아가야 장구가 됩니다. 몸 따로 손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놀면 소리가 안 되겠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쿵 구궁 구궁 구궁. 하나 둘 셋 넷 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곱 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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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공
좋습니다. 그래도 조금 몰아가는 거를 좀 억제하셔야 돼요. 다시 왼팔 돌리시고요. 자꾸 빨라지는 거를 스스로가 아주 빨라졌다라는 거를 아예 느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전구를 칠 때도 말씀드렸지만 꾸미 몸을 만드는 포인트는 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을 얼만큼 자유자재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져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궁채를 궁편 테두리 위에다가 손바닥을 이렇게 거치를 하시고 놓으시고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시고 셋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만을 이용해서 쳐보겠습니다. 연습입니다. 간격을 최대한으로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런 간격은 아니죠. 그 정도로 약간 조금 타이트하게 연습입니다. 다시 시작. 빨라져요. 이가 군이 커져야 되겠죠. 얼마나 걸릴진 저도 장담을 못하겠지만 하여튼간 갑니다. 자, 본인님부터 시작. 이렇게 앞에 굴을 작게. 그렇죠 느낌이 더 낫죠? 그렇죠. 그 소리를 잡으세요. 강약을. 자, 난춘님도 이렇게 여기 손에 요거 있죠. 이렇게 우리 당수할 때 이렇게 놓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궁채가 움직이는 부분은 대충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셋째 손, 다섯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을 이용하셔서 빨리 가지 마시고 이거 하나라도 따당이 아니라. 그렇죠. 뒷소리를 크게. 이거 다 당기세요. 중간에 있는 가죽을 다 당기세요. 그쪽으로. 예. 네. 그래야 소리가 야물야물하니. 다냐님도 다 당기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늘어졌을 거예요. 다시요. 자, 빨리 가지 마시고. 요거 그러니까 구궁 그 소리 하나를 정확하게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만 되고 계속 어떤 규칙성을 갖고 항상성을 갖고 가면 빨라지는 거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예, 다시요. 자, 난초님 팔꿈치 피시고요. 예, 편안하게 놓고. 그렇죠. 그렇게 놓고 준비. 저랑 같이 해봅니다. 시작.
다시요. 이게 이렇게 굴르는 소리가 나지 않아야 돼요. 한 소리밖에 안 나잖아. 요겁니다. 시작. 너무 빨라요. 그렇죠. 또 드럭덩 되죠. 한 번. 천천히. 여기다 대고 하세요. 대고. 예, 지금 연습을 제가 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다시요. 그렇죠. 아까보단 드럭 소리 다 빠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소리를 작게, 뒤에 소리를 크게. 또 그. 그렇죠. 그렇죠. 드럭 소리 났어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 다섯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을 뜻대로,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잘 움직여야 그 소리가 제대로 잡힙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잡으셨는데 잘하셨어요. 안녕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걸치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아예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앞으로 약간 45도 앞으로. 그렇지. 그렇게 하시고, 그렇죠. 쉬고 뒤에 그 뒤에 각하게 앞에 거의 소리가 비슷해.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뒤 소리가 크게 쿵 쿵 쿵. 그렇죠. 오케이. 조금 더 크게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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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궁채 따로 열채 따로 놀아도 박이 마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미슬림 시작. 울치고. 그렇죠. 계속. 계속. 호흡을 같이 하셔야죠. 다시 시작. 일단 힘을 빼셔야 돼요. 사실 예, 빼는 게 중요합니다. 아롬님 시작. 자자자 잠깐만요. 여기 구부러졌죠? 조금 피세요. 그렇죠. 피고 편안하게 피시고. 그렇지. 소리가 다르잖아. 다시 시작. 다섯째하고 넷째 손가락보다는 손목을 더 움직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손목은 좀 많이 안 움직이고
손목이 전혀 움직일 수 없지는 않아요. 손목이 움직이는데 손목이 한 30이면 70은 손가락이 가져야 됩니다. 손가락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고가 벌써 보세요 하고 들렸다가 내려오는 이 각을 이 범위를 좀 잘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예. 이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 그러니까 요거 한 세 손가락을 다 펴보세요. 이렇게 옹지 말고 약간 편하게 걸어놨다 생각하시고 자 시작. 또 구부러졌습니다. 요걸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렇지. 오케이. 자, 처음에 점점 얘가 숙여지거든요. 예,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 예, 배가 잘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자, 보라님 시작. 이거 피시고요. 좀 약간 내 몸을 약간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세요. 다시 시작. 뒤가 굴리 드럭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지. 그 소리예요. 쿵쿵쿵쿵. 생각하지 마시고. 또 팔꿈치 구부러졌다. 잠깐만요 위드미니 맨 마지막에 네. 자꾸 이렇게 굴려 여러 번 굴린 소리가 안 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요. 시작. 뛰어야지. 치고 난 다음에 뛰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고 여기서 그냥 축 멈춰버리면 반발력에 따라서 그르륵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드는 것, 이거 요걸로 이렇게 탁 쳐주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시작. 들고. 그렇지. 좋아요. 자, 좋은데? 자, 점점 팔 이렇게 내려가요, 밑으로. 위에 올라와서. 다리 아파서. 다 아파요. 저런 안 아픈 줄 아십니까? 저도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 보여요. 땀 나는 거 보세요. 아프니까. 더워서 나는 것 같아요. 아이 사부님. 자, 장장님 잘하셨습니다. 그거를 계속 유지하십니다. 여유 있게. 궁궁 딱구. 일단 너 그게 그러니까 두 번은 두궁 구궁은 잘 돼. 근데 그게 이제 쌍으로 넘어갈 때는. 간격이 갑자기 떨어져 봐요. 그러니까 주문을 하는 이유가 맞춰야 되잖아요. 어느 빠르긴지 모를 때. 그러니까 저 없을 때 치실 수 있을 때도 있어야 되니까 입소리를 잡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좋아요. 오케이. 그래요. 자꾸 입소리 하시면 됩니다. 선남자님 시작. 쉬고. 이쁘다 소리. 하고 났어. 쉬고. 소리 이뻐. 이뻐요. 예. 네. 부드럽게 잘 치셨습니다. 쉬고. 좋아요. 그렇죠. 예. 그지? 예, 지금 이제 잦은 머리에서 조금 많이 늘어진 패턴이 되면서 딱딱을 집어넣었더니 왈츠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어쨌든 잘 치셨어요. 좋아요. 자.
하셔야죠. 짧게 조금만 할게요. 네, 한 장단 하고 또 하지 마시고. 돼서. 하세요. 네, 시작. 자, 50분까지 지금 3분 남았습니다. 3분 동안만 9곡만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대고 치세요. 대고. 예, 이거 팔꿈치 좀 펴세요. 이렇게 힘줘서 이렇게 딱 이렇게 팔꿈치가 거꾸로 접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예, 이렇게 펴세요. 딱 이렇게. 예, 손에 딱 이렇게 중심 잡고 펴 있어야. 됩니다. 구국만 지금부터 준비 시작. 두는 연습을 하세요. 들은 연습을. 새끼손가락으로 꼬체가 치고 난 다음에 들릴 수 있도록. 소리가 아까보다는 듣기 아주 좋아졌어요. 예, 거의 한 소리로 한 사람이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어가니까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 알통이 생기는 거를 영광의 성취로 생각하시고 그거 일부러 빼지 마세요. 예, 이렇게 덜렁덜렁한 것보다 위로 나오는 게 낫겠죠? 그래 생각하십시오. 이걸 나중에 잘하게 되면은 저도 잘 안 됩니다만은 이거를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펴서 다 치는데 상당히 오래 치십니다. 김두 선생님 그렇게 치시더라고요. 저도 하다가 막 어깨 쥐나고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이거를 잘 굴리셔야 돼. 이게 제어가 안 되면 이게 막 나중에 막 펴지고 난리가 나는데 어쨌든 딱은 전혀 안 치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람을 막 감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대한민국 두 번 인사곡 한 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인사곡 시작! 하나! 쇼트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